뜨는 거예요. 자세를 낮추고 우유를 붓고 그렇죠. 손을 입에 대고 자세를 낮춘 다음에 밑으로 낮은 자세로 나가는 거죠. 불은 그 집에서 나지가 않았어요. 불은 다른 집에서 불이 났어요. 근데 정까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아 그거는 CG예요. 아 CG예요. CG 실제 불이 안 났어요. 시지고 그게 정답이면 이게 정답이면 너무 기본인데 아니요 저는 20년 전부터 알았던 건데 공기도 들어오면서 우유로 전환되면서 칼슘까지도 섭취할 수 있어요. 저희가 건강할 수 있어요. 아니 무슨 하는 거예요? 예. 아, 어 답이 있어요. 답이 있어요. 예 붕터 야 이거 왜 고친 거 아니 대박인데, 이게 분명히 기본은 우리가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약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.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가 한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인. 아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. 야 이거 너무 집중 공략 아니야? 와 물었어. 건배. 저희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. 알아야 산다. 생존의 법칙.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커튼을 묶어 탈출한다입니다. 갑자기 불길이 집안으로 번지며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은영 씨. 5층이나 뛰어내릴 수도 문틈으로 들어오는 유독가스를 뚫고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. 우리는 커튼이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묶어야 단단하고 안 풀리는 거야. 알겠지 은영아? 네 선생님. 순간 어릴 적 배웠던 매듭 묶기가 떠오른 은영 씨. 기지를 발휘해 커튼을 떼서 묶기 시작했고 길게 만든 커튼을 통해 아래층으로 탈출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만 들리십니까? 놀랍게도 이 일은 2009년 일본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. 침착하게 커튼을 묶고 아래층으로 대피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건데요. 건조한 계절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화재 사고. 특히 건물 내 화재의 경우 문이나 복도가 막히게 되면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. 하지만 지난 2010년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화재 때 놀란 주민들이 뛰어내리다가 사망하게 된 사고처럼 무작정 불을 피해 탈출하려다 오히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길이 없는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것. 이때 로프나 커튼을 묶는 방법이 바로 피셔맨 매듭법. 일명 낚시꾼 매듭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낚시 도중 줄이 끊어졌을 때 다시 연결해 물고기를 낚아 올릴 만큼 그 힘이 대단한데요. 자, 어떻게 묶는지 궁금하시죠?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두 개의 로프를 준비하고 한쪽 로프로 다른 로프를 휘감은 후 고리 안쪽으로 로프를 통과시킵니다. 그리고 반대쪽 로프도 같은 방법으로 감아서 안쪽으로 통과시키고 매듭이 서로 맞물리도록 천천히 당기면 완성!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묶은 커튼으로 정말 사람이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실험엔 학교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매듭법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직접 참가해 매듭을 만들어 볼 텐데요.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커튼을 목매듭으로 묶는 학생들. 한쪽 천으로 다른 천을 휘감은 후 다시 고리 안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실제 텐트를 치거나 등산 시 많이 사용하는 매듭법입니다. 자, 이렇게 묶은 커튼은 과연 튼튼할까요? 안전을 위해 학생들은 건물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안전장비를 갖춘 스턴트맨이 확인해 볼 텐데요. 자, 탈출해주세요. 목매듭으로 묶은 커튼을 잡고 내려오는가 싶더니 매듭 밑을 잡자 풀어지고 마는 커튼. 실제 상황이었다면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두 번 묶기. 두 가닥의 천을 서로 교차한 후 한쪽 천을 휘감아 묶으면 완성. 여러 명의 학생이 함께 단단하게 잡아당겨 보는데요. 자, 이번엔 어떨까요?